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S 오늘의 뉴스입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은 지난 8일 나주 중흥골드 스파리조트에서 전남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해 직업계고 학생들의 전공기술과 창의성을 접목한 아이템 개발 및 창업 역량 강화를 위한 창업 역량 강화 캠프를 운영했습니다. 도내 직업계 고등학교 창업동아리 27개 팀 100여 명의 학생과 교원이 참여한 이번 캠프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시장의 동향, 기술 변화, 제품 트렌드, 고객 니즈 등을 분석하는 방법을 통해 창업 아이템으로 개발하는 과정을 솔루션 교육으로 진행했으며 창업 전문가들이 1대1 멘토링도 실시해 학생들의 창업 열정을 북돋았습니다. 특별히 이번 캠프에서는 지난 10월 21일 벌교 상업고등학교에서 개최된 제1회 전남 창업 아이템 발표대회 시상식과 함께 열렸고 전남교육청은 창업 아이템 발표대회에서 입상한 아이템 15개에 대해 특허 출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장석웅 교육감은 사전에 진행한 인터뷰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성공한 미래기업가가 전남에서 대거 배출될 수 있도록 고등학교뿐 아니라 초등학교, 중학교, 학교 밖 청소년까지 창업교육을 지원을 확대하겠다며 이를 위해 지역 관계기관과 연계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수였습니다. KBCS 오늘의 뉴스를 마칩니다.